모파상이 쓴 여자의 일생이란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. 꿈과 희망에 찬 잔느라는 소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배반, 자식에 대한 실망 등으로 삶의 환멸을 맛보는 한 여자의 일생이 사실주의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. 어쩐지 이 오늘 공부할 여인을 생각하면요, 저는 모파상의 잔느의 단면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차이점이 있다면 잔느는 절망하지만 이 여인의 삶에는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? 그 희망이 어디서 왔을까요? 그런 궁금증을 뒤로 하고 일단 이 여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세 가지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비교라는 단어입니다. 이 여인은 처음부터 비교당함으로 소개됩니다. 우리 비교당함은 기분이 나쁘죠. 그것도 자존심 상하게 외모적으로 비교되어 나옵니다. 그것도 또 동생과 비교가 됩니다. 그녀의 동생은 곱고 아름다우나 이 여인은 알력이 부족하다고 소개됩니다. 이 구약을 쓴 히브리어 원어대로 하면 동생은 몸매가 곱고 외모가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. 요새 말로 하면 동생은 얼짱이요, 몸짱이라는 말입니다. 반면 이 여인은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그 뜻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때 시력이 나쁘다라는 뜻보다는 눈에 총기가 부족했다. 즉, 이 여인은 외모적으로 못생겼다는 뜻입니다. 성경에서 외모를 논하는 것은 거의 드문데 이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. 못생겨서 서러운 여인입니다. 이 여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는요, 첫날밤이라는 주제입니다. 이 세상에는 첫날부터 남편에게 소박받고 버림받은 사연의 이야기가 안타깝지만 꽤 많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중매해서 결혼을 해도 그래도 첫날밤을 치르면서는 남편이 한 번쯤은 아내 된 여인을 쳐다보도록 돼 있죠. 뭐 이렇게 옷걸이도 풀고 비녀도 뽑고 하면서 적어도 얼굴은 알고 초야를 치릅니다. 근데 이 여인은 첫날밤부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자신이 동생인 척을 해야 했습니다. 남편은 동생과 결혼한 줄 알고 너무나 행복해 하는데 동생 대신에 자신이 대신 들어갑니다. 이 여인은 숨소리 한번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초야를 치러요. 얼마나 긴장되고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알아차릴까 봐 얼마나 힘든 정말 이 여인의 삶에서 가장 긴 첫날밤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한 여인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정이요, 선택이요, 순간입니다. 저는 모든 여성은 행복한 결혼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 주위에 보면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얼굴 모습도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야말로 팔자가 변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. 행복하느냐, 그렇지 않냐에 따라 모든 게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동생을 원하는 줄 알면서도 남편을 속이고 동생을 대신해야 했던 이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? 왜이 여인은 이러한 일에 엮이게 됐을까요? 아버지에게 강요당해서 할수 없이 순종했을까요? 못생긴 자기가 이렇게 해서라도 시집을 가야 되겠다고 택한 길일까요? 아니면 자기에게는 눈길 한번 안 주고 동생만 사랑하는 이 남자를 은근히 짝사랑하고 있었을까요? 이 여인의 아버지가 꿈인 일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 일에 가담하게 된이 여인의 동기에 대해서는 답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. 성경은 또한 이 여인의 심경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. 지금쯤 이 여인이 누구인지 눈치채셨나요? 맞습니다. 바로 레아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. 레아라는 이름은 암소라는 뜻입니다. 어떤 사람은 외모가 못생겨서 이름도 레아라고 짓지 않았겠느냐, 이렇게 보는데, 글쎄요, 저는 암소가 못생겼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세 번째, 이 여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단어는 삼각관계라는 것입니다. 사실, 이제 야곱은 레아의 동생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. 그 7년이 전혀 힘들었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? 그만큼 라헬에 대한
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. 정말 그 7년이 수일처럼 느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요새 왜 두근두근 그런 얘기 나오죠? 그게 정말 두근두근한 7년을 야곱은 보냅니다. 레아도 이것을 알았고 옆에서 지켜보았을 겁니다. 문제는 초야를 치르고 난 다음날 아침입니다. 일어나 보니까 야곱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. 아내가 바뀐 겁니다. 집안이 벌컥 뒤집혔을 것은 보지 않아도 상상이 갑니다.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찬 야곱은 장가 가서 첫날 밤을 지낸 신랑으로서 장인어른께 드리는 조간 첫인사가 어째서 내같이 나한테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. 사실 이 표현은요, 선악과를 따먹은 이브에게 하나님이 추궁하신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했냐, 추궁하신 질문과 동일한 문장을 쓰고 있어요. 두 경우가 다 선악과든 야곱의 경우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왜 나를 속였냐고 이 장인에게 따져 물었어요.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레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?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?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을까요? 장인이 된 라반의 답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다. 사실 이 답은 야곱에게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. 왜 그래요? 본인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에게 줄 것을 빼앗아 도망왔기 때문에 그래요. 또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?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. 라반의 말이 아무렇게나 않게 한 말일지라도 언중유골로 들릴 수 있습니다. 야곱이 레아를 볼 때마다 장인의 말과 자신의 과거가 그녀한테 겹쳐지면서 심리적으로 야곱은 레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속임수의 대가인 야곱이 어처구니 없이 속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라헬을 얻으려는 야곱의 7년 동안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되는 순간입니다. 야곱은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물론 라반이 했지만 레아 때문이라고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. 또한 야곱은 7일 만에, 일주일 만에 동생 라헬과 결혼해버리고 맙니다. 레아는 사랑 한번 받아볼 기회 없이 묘한 이 삼각관계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. 레아의 심정은 성경에 직접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. 비참, 창피함, 수치심, 사랑받지 못해 서러움, 동생이 부러움.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불행이라는 말이 안 어울릴 정도입니다. 레 미제라블, 오 비극입니다.